또 한편의 누아르 작품 OTT 영화 발레리나도 주목해볼 만합니다. 해야 할 일이 좀 있어요. 사냥 비슷한 거요. 개성파 배우 전종서 씨가 주연으로 나선 발레리나는요, 억울하게 죽은 친구의 복수를 대신 나서는 한 여자의 치열하고도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. 내가 너 지옥까지 쫓아갈 거야. 전종서 씨의 연인이자 홀, 몸값으로 국내외에서 연출 실력을 인정받은 젊은 감독 이충현 씨의 작품이라는 점도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.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면은 되게 아름답고 치열한 발레 공연을 본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,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. OTT 플랫폼 공개 3일 만에 62개국 톱10에 오른 만큼 그 열풍이 계속해 이어갈지도 추미애 관심사. 되게 재미있는 영화가 만들어졌으니까요. 꼭 사랑과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요. 발레리나가 써내려갈 한국 누아르의 새 역사가 궁금해집니다.